뭐 끌리더래? 아니요, 괜찮아요. 어떻게 해든 되겠죠. 자, 여기가 키코스인데. 네. 자, 길만 알려드릴게요. 네. 길만 알려드리고 모든 건 본인이 혼자 해서. 알겠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해볼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것만 아시면 돼. 내비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면. 네.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네. 그죠? 네. 아무 말이 안 나오면 직진하시면 되고, 차선 변경 제가 요거 요거만 기억을 해주세요 하면 D코스는 아 요거 요거만 기억하고 변경하면 되는구나. 아시겠죠? 네. 네. D코스는 차선 변경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알겠죠? 딱 한 번 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무회전입니다 이러면 어쨌든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딱 한 번 있는 데가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GS 칼텍스 주유소에서. 네. 한 번 바꿔주는 데가 있어요. 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좀 더. 네. 설명할게요. 네.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안전벨트. 의자부터 맞추세요. 아, 네.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겠대. 그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의자 맞춘 다음에 두 번째로 맞춰야 될 게 뭐죠? 사이드 미러가 잘 보이는지 체크하세요. 아, 네. 사이드 미러 맞추는 방법 배웠나요? 아니요. 내 차가, 자, 이게 사이드 미러입니다. 네. 그죠? 내 차가 5분의 1만 보이면 되고요. 5분의 1. 네.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땅 보이죠? 지평선. 네. 예. 땅 지자 써서 지평선이에요. 그죠? 네. 물 숫자 써서 수평선이고, 그죠? 네. 지평선이요. 보세요, 손바닥. 지평선이 2분의 1. 또는 2분의 1보다 약간 위에. 예. 그게 안 맞으면 조정을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른쪽은 어떠세요? 오른쪽은 제가 좀 올려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만 내려줘요? 내리면 어떻게 되지? 아, 위로 올려주세요. 그죠? 올라가야죠.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아, 네. 예, 안전벨트를 매버리면 이 손이 안 닿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요거까지 끝내고 나면 뭘 해야 되죠? 안전벨트.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안전벨트. 예, 그럼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 D코스 걸리신 거예요. 네. 그럼 감독관이 이걸 누릅니다. 그죠? 자. 지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그러면 시동을 걸어주시고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자, 가기 전에 먼저 출발 신호를 해줘야 돼요. 지금 갓길에서 내가 도로로 나갈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나가면 뒤차가 놀라겠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방향지시는 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를 내리고 나서 계기판을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 빨간불 들어온 게 없죠? 그러면 출발 준비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어를 넣으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브레이크 떼시고, 없으면 예, 엑셀 살짝 밟아서 하나 들어가서 천천히 살짝만 예, 들어오시고, 그리고 깜빡이는 꺼주시고, 꺼주시고 약 5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서 좌회전이라고 해가지고 차선 변경 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예, 여기 직진이 안 되기 때문에. 네. 300 정도에서 차선 변경.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제가 아까 D코스는 바꿀 필요 없다고 했죠. 좌회전입니다. 그냥 2차선에서 2차선으로 좌회전하시면. D코스는? 예, 네. 바닥에 보면 하살표가 좌회전 되게 돼 있죠. 네. 깜빡이 켜고 발은 브레이크 놔두시면 되겠죠. 왜냐면 신호가 빨간불이니까. 네. 지금 달려왔던 속도로 그냥 가시면 돼요. 그죠? 네. 엑셀을 더 이상 일쓸 필요가 없어요. 속도 줄이시고. 자, 왼쪽에 보면 저쪽 유도선 보이죠? 점선. 네. 예, 그 점선은 내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네. 1차선 거죠? 그럼 난 유도선 신경 안 쓰셔도 돼. 아. 그냥 횡단보도 더 끝에 있죠? 예. 횡단보도 끝선을 내 차가 넘어가면, 내 무릎이 지나면. 네. 그냥 왼쪽 보시고 돌리시면 돼. 넘어가서 돌려. 예. 그럼 크게 도니까 1차선에 있는 차랑 부딪힐 일이 없겠죠. 아, 맞네. 예. 1차선에 차가 있으면 부딪히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그냥 꺾어버리면 잘못하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렇네. 내가 이렇게 직진처럼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 뭐 누구 차 방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왼쪽 보시고 2차로 들어가면 너무 많이 꺾었어? 살짝 푸세요. 그죠? 너무 많이 꺾었죠? 아, 그죠? 네. 그렇게 많이 안 꺾어도 돼요.
조금씩 꺾다가 부족하면 더 꺾으래. 약 1m 앞 우회전입니다. 차 있었어. 그렇죠. 자, 우측 앞을 키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브레이크 발안지고, 적색이니까 브레이크 발안지고 가는 거예요. 네. 예. 이쪽 안쪽으로 가고 속도 더 줄이고 가속도 30 이하로 더 줄이고 더. 예. 천천히 가세요. 더 줄이고, 자, 일시 정지하시고 한번 살짝 정지. 네, 떼시고 없죠? 돌리세요. 왼쪽 없죠?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죠. 아, 네, 돌리고. 굳이 엑셀로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여러 바로 2차로 들어가야 돼요. 6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어차피 차는 가요. 브레이크 때문에. 네. 그죠? 네. 근데 굳이 엑셀로 간 이유가 뭘까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서. 우회전은 서행 구간인데 왜 빨리 가야 된다 생각할까요? 뒷차한테 미안해서? 그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져요? 뒷차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져요? 제가 책임져요. 예,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내가 사고 나면 저렇게 돌다가 1차로까지 들어가다가 뭔가 사고가 나면은 다 내 과실이잖아요, 그죠? 네. 내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답답하면? 먼저 간다. 예, 피해서 가시라고. 네. 그죠? 답답하면 피해 가는 거지. 본인이 위험하게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죠? 굳이 엑셀 필요, 그러다가 뒤에서 빵! 하고 놀래가지고 엑셀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깜짝이야. 예, 난리 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돌진한 거야, 다. 우회전하고 유턴은요, 절대로 발이 브레이크, 저기 엑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회전하고 유턴? 예, 엑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왔던 속도를 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동력을 남겨놓고 도는 거지, 엑셀로 밟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멈췄다 가더라도 그냥 브레이크만 떼면 차는 가요, 그죠? 맞아요? 네. 장례 기능하듯이 하세요. 네. 그럼 합격합니다. 엑셀 밟으시고, 지금은 직선도로로 밟아주시고, 저기 보면 GS 칼텍스 보이죠? 예. 저기서 한번 바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맞습니다. 저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차선 변경 없어요, 더 이상. 속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런 데는 뭐 엑셀 밟아주시고, 파란불이죠, 그죠? 네. 자, 우측 방향 지시는 미리 킵니다. 차선 아직 바꾸지 말고. 깜빡이만 미리 키세요. 네. 자, 점선이죠? 이제 오른쪽 보세요. 들어가. 없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항상 차선 변경은 점선에서만. 네, 깜빡이 켜시고. 이제 끝난 거예요. 쭉 가시면 돼요. 멘트만 잘 들으시고. 아시겠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회전하고 유턴은 절대로 엑셀로 발로 가지 않는다. 네. 아셨죠?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주차할 때도 절대로 엑셀로 가지 않아요. 아, 그러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브레이크 발아주시고. 지금 오늘 이 속도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발아줘 가도 충분히 가죠, 그죠? 네. 네. 엑셀로 갈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달려서. 좌회전입니다. 오르막이나 이제 엑셀을 살짝 밟아주죠. 오르막은 브레이크 역할을 해버리잖아. 그죠? 경사로는, 경사로 자체가, 땅 자체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엑셀이 필요한 거고. 네. 내리막이나 평지는 그렇게 엑셀이 필요가 없어요. 다들 보세요. 브레이크 살짝 발언지고 한단 말이에요. 천천히. 저게 또 우회전 해가 힘든지 모르겠네. 초보분들이 가장 힘든 게 우회전, 그 다음에 차선 변경. 그리고 뭐죠? 주차. 주차. 비볼 좌회전은 차 안 올 때 가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어요. 주차. 좌회전 여기서는 저거 따라가는데 엑셀을 좀 밟아줘요? 아니면? 출발할 때는 살짝 밟아야죠. 좌회전은 아까 제가 브레이크 얹을 필요 없다 그랬죠. 네. 왜냐면 신호라는 게 바뀌잖아. 신호 받고 가는 거죠. 직진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단지 직진보다는 커브 길이니까. 네. 한 30으로 갈아 있으니까 지금 브레이크만 떼면 10km 밖에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적어도 10km는 더 밟아줘야 되죠, 그죠? 저 살짝 밟아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 점선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 돌면서 바로 4차로 갈 거죠. 아, 네. 점선이랑 멀어져야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점선 신경 쓰지 말고, 횡단보도 지나면 왼쪽을 보고 필요한 만큼만 꺾으시면 된다 그랬죠. 네. 그죠? 이렇게 4차로. 그렇죠. 원래는 1차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데, 여기 어차피 좌회전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유도리 있게 가는 거죠. 굳이 이런 것까지 감점 줄 수는 없어요. 출발. 이제 그만 밟고. 그만 돌려도 될 것 같은데? 예. 네. 약간 오히려 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엑셀 밟고. 아주 잘하셨어요. 그죠? 약 300m 앞. 쉽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계속 엑셀을 밟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방금 엑셀 떼니까. 네. 그죠? 좀 편해지죠, 그죠? 네, 일요일은 좀 차가 없어. 지금은 아직 브레이크 안 가도 괜찮겠는데, 네, 엑셀 좀 더 밟으시고. 약 150m 앞. 아, 이제 우측 발전입니다. 이제 브레이크 밟으시고. 네, 속도 충분히 줄여주시고요. 우회전입니다. 더 줄이세요. 더, 네, 더 줄여요. 우회전이니까. 더 줄여보세요. 더. 네, 떼세요. 그렇지. 이렇게. 이 속도로 가면 되잖아요. 편하죠? 자, 돌리시고. 여기 오른쪽 보시고, 왼쪽 보지 마시고. 네, 끝에 포켓차로 있죠? 열로 들어갑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엑셀 밟으면서 이제 속도 올리면서 좌측 깜빡이. 네, 좌측 깜빡이 켜요. 깜빡이부터 켜요. 차 보지 말고 엑셀 밟으세요. 엑셀 밟으면 들어가요. 엑셀 밟으면 들어가요. 그죠? 네. 잘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차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깜빡이부터 켜야지. 아, 네. 깜빡이 켜고 차를 보세요. 네, 아셨죠? 네. 이제 쭉 들어가서 우회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브레이크 밟아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저쪽에서 포켓 차로로 들어왔는데, 네. 차가 많아서 못 나갈 것 같다. 네. 그럼 정지하세요. 정지하시고 중립 놓으시면 돼.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D코스 출발할 때 기억나죠? 안전 확인하고 출발한 거. 네, 네. 그러시고 출발하시면 돼. 무조건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아셨죠? 그리고 뒤에서 빨리 안 간다고 빵빵 두 번 이상 누르면 그것도 범칙금이에요. 아, 그래요? 예.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43조에서, 2회 이상 지속적으로, 위협적으로 경운기를 울리면 블랙박스 좋은 거 달아놓으세요. 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시면, 예, 상품권 날라가는 거예요. 상품권 날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블랙박스 신고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나중에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신고를 6일 되는 날 신고하시면 돼요. 7일까지 신고 기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블랙박스를 찍어놔서 너무 괘씸해가지고, 네. 그러면 바로 올리지 마시고, 6일 지나서, 그죠? 월화수목금토일 월요일날 딱 올리시면, 그죠? 네. 월요일날 찍었으면 금요일날이나 토요일날 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본인 찾아서 해코지 못해요. 아셨죠? 네. 왜? 블랙박스에 영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너무 화가 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했다. 응? 그러면 상품권 날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창문 열고 욕까지 하잖아요. 네. 요걸 그대로 녹음을 해놓으세요. 그럼 난폭 운전이거든요? 보복 운전도 되고요. 그럼 벌금 100만원 날라가요. 100만원? 네. 그러니까 가감하게 날려보내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50에서 100만원 날라가요. 싸울 필요 없어요. 네가 어쩌니 저것들 싸우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상품권 150 듣고 편안하게 지금 킬려고 하지 마시고 핸들 똑바로 잡으시고.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자, 깜빡이 키시고. 여기도 네, 150m는 무슨 키세요? 괜찮으니.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아, 일로요? 어디 가냐고, 아저씨가. 이 속도로 가야 돼요? 예, 가도 됩니다. 예. 안 가실 거 아니에요? 자, 왼쪽 한번 보시고, 차 오죠? 앞에 바로 보시고, 예. 차가 오면 정지해 주시고.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바로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유튜브에는 이제 핸들, 자, 출발. 보건력 쓰는 법도 다 나와 있으니까. 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탁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요. 유턴할 때 그런 걸 많이 써요. 그래요? 예, 그런 것도 이제 하는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좀 배우시면 좋겠죠? 그게 예. 온다고
배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보고 차 없는 데서 연습을 하면 되죠. 자, 우측감 밝히시고. 우측감. 이제 저쪽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발을 브레이크 놔두시고 그냥 달려서 속도로만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시고 오토바이 없죠? 네. 들어가시고. 속도 더 줄이고. 몸이 쏠릴 정도. 살짝 왼쪽.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잘했습니다. 정지하고 마무리. 완전히 정지하고. 그렇죠? 그 다음.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동을 꺼야지. 아. 시동 안 끄면 감전 들어가요. 시험을 종료합니다.